그동안 잘 지내셨죠? 바이킹스 이창건입니다. 1년 전 드래프트에서 고세혁 팀장님한테 5천만 원을 입금하고 드림즈 1순위 지명을 약속받았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바이킹스 유니폼을 입고 있네요. 저거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.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. 거래 전에는 절 뽑겠다고 장담하고 거래 후에는 미안하지만 돈은 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야 이 새끼야 너 미쳤어? 어? 미친 새끼가 있어. 이 파일 여기서 다 같이 드릴까요?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야 너 야구 안 할 거야 새끼야? 이 새끼야 야 너 이... 당신들은 잘했어요? 돈 준 놈만 잘못이에요?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데요? 아니요 돈 주고받는 줄 몰랐던 우리도 잘못했고 돈을 준 이창곤 선수 쪽도 잘못했고 돈 받은 놈이 제일 잘못했습니다. 근데요 신왕도가 앞날 창창한데 마냥 행복했습니까? 찝찝한 거 없이? 그래서 지금 소일고 외양간 고치라고요? 네 고쳐야죠. 소 한 번 잃었는데 왜 안 고칩니까? 안 고치는 놈은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. 이창곤 씨, 이창곤 선수는 야구하는 동생 있으시잖아요. 동생한테도 물려줄 겁니까? 어떻게 하면 제구력이 더 좋아질까? 어떻게 하면 타구가 더 멀리 뻗어나갈까?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또 만나게 되면 돈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고민 계속하게 하실 거예요? 고세혁 팀장님, 5천만 원 이창곤 씨한테 돌려주십시오. 그리고 고세혁 팀장님은 해고입니다.